사랑해. 나도. 또 화제가 됐던 이 장면 바로 쭉쭉쭉 일명 버드킥. 그만해. 반칙이야? 어? 그만 그만 그만해. 원래 대부분은 이마, 볼 그리고 진짜 하셔도 돼요. 제가 이마, 볼 그다음에 이제 입에다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덮어부었죠. 막 뭐라고요? 아니 그거를 뭐 어떻게 거절을 하는 거야? 그걸 덮어부었다가 뭐야? 그렇습니다. 버드킷은 예고편일 뿐 더 강렬했던 배드씬까지 놀고 들인네. 잘하니까 기분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빠 어떡하지? 어떡하지? 리허설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저기 앉아가지고 핸드폰 게임 있잖아요. 오, 그런 거 하면서 예! 네,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옷도 벗고 있어. 가만 있어. 네,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이러는 거예요. 좀 서운하긴 했는데 네. 막상 또 들어갔는데 잘하더라고요. 흥신만하게 뭔가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네.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많은 시청자분들과 팬분들이 실제로 러브라인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렇습니다. 눈치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얼마나 예뻐? 세상에서 제일 예뻐. 넌 못생겼어. 두 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리허설 중에서 이거 보세요. 너무나 알콩달콩 실제 연인 같은 두 사람이죠? 맨날 이렇게 하고 1000번 싸울 것 같아요. 만약에 만나면 저희는 이렇게 네. 깊은 우정을 쌓아가는 걸로. 그럼 팬들이 너무 실망하나?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남녀 사이는 모르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네. SNS에 올렸어요. 저도 10년 후에 다시 만나서 또 사랑하는 연기를 하자라고 했었는데 지금보다는 더 좀 더 깊은 사랑을 하면서도 그때는 좀 이렇게 확 멜로로 한번 찍어보면 어떨까. 확 멜로로? 네, 확 멜로. 네, 아빠 참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는데 막상 눈앞에 없으니까 보고 싶네. 잘 지내고 우리 또 조만간 밥 먹어. 안녕, 어색하다.